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요. 수행하러 와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농사가 좋아서 농사 짓게 됐습니다. 차를 만드는 거는 이제 총각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서 묶기도 하고 또 뭐 보이차 같은 거는 이제 매점에 가서 사서 묶기도 하고 항상 뭐 저희들이 또 이래 출장 다니고 어디 갈 적에는 다구 세트 같은 걸 항상 가방에 이어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요 차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. 저희들은 1년에 국화가 약 한 4, 5천만 원치 생산이 되고요. 또 암환자분들이 절개 찾으시는 오채수에 그 다음에 요새 면역이 좋다는 뭐 무발효차라든지 비트차라든지 기타 외에 한 34가지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은 그 유기농 재료가요 좋은 재료로 보고 만드는 기술은 누구나 다 없이 비슷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특히 유기농 재료를 쓰기 때문에 차가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또 차가 저희들 몸에 뭐 마시기만 하면 힐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유기농으로 농사를 해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일체 농약이 검출이 안 되고요. 또 특히 차 맛이 고냉지기 때문에 향이 짙고 그 맛이 그 특이합니다. 일반 차보다는 좀 진하고 향이 좋습니다. 이전에는 매출이 실제 연 매출이 뭐 한 7, 8천 1억 이상 갔는데요.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매출이 연 한 2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요. 그러니까 75%가 매출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. 뭐 어디든지 다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최준의 길을 부르고 싶은데요. 좀 못 불러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. 세월 따라 걸어온 길 멀지는 않았어도 돌아보니 자국마다 사연도 많았다오 신달래꽃 피던 길에 첫사랑 불 태웠고 지난 여름 그 사랑에 구준비 내었다오 날새 노래 따라 한 세월 흘러가고 뭉게구름 쳐다보며 한 시절 보냈다오 잃어버린 지난 세월 그래도 후회는 없다 겨울로 갈 저기